1부에서는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 모시고요. 물가와 경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FOMC 전에는 사파 문홍철 위원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네. 이제 중요한 지표들 다 나왔죠. FOMC 끝났고 고용 지표 나왔고 CPI 나왔고 이제 거기를 이제 정리하는 분 이제 느낌으로 정파 우리 윤여삼 위원을 모셨는데. 네. 아 일단 뭐 들어가기 전에 어제 CPI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좀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많다는 게 뭐냐면 미국이 원래는 2년 단위로 이제 물가 가중치들을 조정을 했는데 네. 그게 워낙 요즘에 민감도가 높다 보니까 네. 현실적인 부분을 좀 더 반영하겠다고 1년 단위로 땡겨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최근에도 미국의 후행적으로 가장 지지력이 높은 뭐 주거비 중심의 비중들이 뭐 32%에서 33%로 조금 더 늘어나고 네. 물가 하방 압력에 도움을 줬던 재화 중심의 뭐 중고차 같은 부분은 기여도가 또 한 2% 정도 빠지고 네. 뭐 그런 에너지도 좀 빠지고 뭐 이런 식의 조정이 있었고 또 그것보다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계절 조정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계절마다의 특수성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시계열 조정들을 좀 해주거든요. 그걸 안 하면 워낙 삐죽삐죽 해가지고 네. 전월 대비 비교를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네. 전월 대비 뭐 월간 뭐 특성들이 있잖아요. 뭐 네, 네. 그거를 좀 하는 거 팩터까지 바꾸면서 사실 그래서 지금 전월 대비 물가보다는 1년 전 대비해서의 증가율이 더 중요했다라고 보는데 네. 전월 대비로는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했어요. 사실은 네. 전월 대비는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해서 근원도 헤드라인도 한 0.5로 근원이 조금 더 높긴 했지만 네. 그래도 부합은 했는데 YOY로 이제 보니까 약간 쇼크. 그러니까 네. 뭐 예상치 상단 정도 수준 나왔어요. 그거를 뛰어넘었으면 이제 완전히 멘붕이 왔을텐데요. 아니 근데 이제 네. 작년 이제 6.5였다 지난해 6.5였다 6.4면 네네. 그걸 뛰어넘는다는 건 물가가 안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컨센서스면 전월 대비 0.5였으면 6.2 정도로 빠질 거라 했는데 그 네. 가중 조정과 계절 조정 다 감안했더니 6.4가 네. 나와버리니까 네. 그동안 뭐 9%대에서 좀 안정화되는 기울기가 나왔고 그리고 2월 FOMC에서만 해도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확 빠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동안 높았던 부분의 안정화 정도에 이제 어느 정도 규율적인 물가 수준은 만들 수 있다라고 그 단어를 썼는데 네. 겨우 전년 대비로 이제 전월과 비교할 때 0.1% 빠졌으면 아 이거 진짜 제대로 빠지는 거 맞아? 네. 라는 의심을 줬고 재화 쪽 단에서는 그래도 원래 예상했던 대로 미국의 이제 내구재라든지 이런 교체 수요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재화들 물가 떨어지는 데 대해서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저희 이코노미스트랑 아침에 얘기했던 게 원래 저희 계획대로라고 하면 시차를 감안해서 주거비가 네. 떨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자료를 살짝 들고 왔는데 작년에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나 다 이제 한 6개월 정도 시차 있을 것이다. 네네, 그래서 맞아요. 올해 1분기? 맞아요. 네,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들고 온 자료 여기 보시면은 네. 최근에 미국의 주택 경기가 생각보다는 크게 이게 NAHB라고 해서 밑에 미국의 주택 협회에서 네. 거래, 가격, 심리를 버무려서 만드는 지표인데 기준선이 50이에요. 근데 얘가 최근에 이제 금리 올라가고 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망가졌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주택 업황이 나빠지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여기 이제 올라가는 기울기가 나오는 게 실제로 미국의 CPI 이 부분의 이제 주거비고요. 그 위에 이제 먼저 올라갔다 픽아웃하고 떨어지는 애들이 진로우라든지 아파트먼트 리스트라든지 NTRR이라고 하는 미국에 방금 얘기했던 실제 월세들. 네. 그러니까 지금 조사로 그러니까 물가의 가중에서 움직이는 애보다는 걔는 사실 서베이도 돌리고 해가지고 미국의 OER이라고 하는 자가주택의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부분은 이렇게 뭐 실물 조사까지 해가지고 반영해서 걔가 시차가 좀 많이 걸려요. 실제 네. 월세는. 작년에 이제 이미 4분기부터 픽아웃 했고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대를 찍어서 그 효과 반영하면은 올해쯤이면 이제 올해 들어오기 전쯤부터는 좀 제대로 빠지지 않을까. 1월 달부터는 주거비 쪽에서 하방 압력이 있을 거다 했는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레그라고 하죠. 네. 지연 효과가 크게 들어오면서 이 서비스업 중심의 미국 물가가 떨어지는 게 쉽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던지는데 가장 큰 일조를 했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아까도 좀 당황했다라고 얘기는 네. 했지만
이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의 주택 가격이 작년에 한참 높을 때 이건 네. 월세는 또 주택 가격에 후행을 하거든요. 뭐 우리나라 전세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작년에 미국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로 20%까지 정점을 찍었는데 YOY로 걔가 최근에 YOY로 4%대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 기조라든지 경로에서 벗어나는 건 아닌데 워낙 그동안 팬데믹 때 뿌려놨던 돈의 효과가 이런 주택 경기라든지 뭐 일종의 미국의 최근에 가장 양호하다는 고용 시장까지 연결이 돼서 상당 부분 과거보다는 시차를 크게 주고 있어서 혼란이라든지 해석에 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기조가 바뀌었느냐? 그래서 오늘도 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애들은 페드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빨리 좀 안도한 거 아니냐라는 듯이 경고성 멘트도 나왔지만 네. 일부 뭐 뉴욕 타임즈와 같은 또 다른 좀 언론 쪽에서는 기조는 한 달 보고 판단할 수 없다. 그렇죠. 예,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오늘 이번 1월 고용, 1월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 그 다음에 오늘 CPI 물가, 그리고 내일 확인될 1월 소비 다 좋아요. 다 좋은 건 맞는데 그리고 뭐 거기에 그 팩트만 가지고 이견을 달 수는 없어요. 근데 다음 달 지표까지 봐야 된다. 왜냐하면 워낙 그 통계적인 조정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효과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해석에 여지를 줬기 때문에 2월 달까지 좀 딜레이 됐던 이 효과들 그 과잉 저축을 활용하면서 버텼던 소비들 그런 것들이 과연 2월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조금 더 2월이라고 푹 꺼지지는 않겠지만 네. 하향돼 왔던 그 기조 자체가 최근에 너무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론 쪽으로 도는 시각들이 많은데 네. 그동안 또 미국 경제 작년 4분기엔 죽을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너무 일희일비였고 지금 최근에 미국이 뭐 노랜딩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 얘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그 잠깐 넘어가기 전에 네. 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기 그 저기 전미 주택 협회 지수. 네네. 요게 내용이 뭐예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여기가 이게 미국의 주택 협회에서 가격하고 네. 거래량하고 네. 사람들한테 이제 또 그 서베이까지 돌려서 네. 니네들 집값 집 살 거니 말 거니 뭐 이런 것까지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약간의 이제 심리 지표죠. 지금 그 미국의 주택 판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거래는 되게 안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제 신규 주택 판매죠. 그게 신규 주택 판매도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기존도 있는데 기존도 빠져요. 재고. 기존도 빠지고. 그런데 예. 난 그래서 사실은 나 어제 이제 그 10시 반에 나왔잖아요. 물가가 네. 10시 반에 나올 때 장을 보고 있었거든. 네. 뭐 이런 단말기로 보는 거 아니어도 핸드폰으로도 웬만큼 다 보잖아요. 요즘에 워낙 많이 잘 되어 있죠. 네, 쭉 보고 있었는데 그 지수 나온 거 보고 지수 나쁘지 않게 나왔네. 괜찮네 이 정도면 이 생각을 했었고 향이 어쨌든 잘 버텼어요. 네. 근데 오늘 우리 장으로 이제 열리면서 갑자기 달러 강으로 확 가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어제는 근데 얘기하시죠. 어제는 안 그랬거든. 뭐가 어제 그리고 네. 내가 또 뭐도 봤냐면 이제 요즘은 그 저기 비트코인이나 얘들이 내가 보기에는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애들이라 네네. 비트코인 시장을 봤는데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조금 좀 약세를 가다가 네. 좀 있으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더라고. 네. 그리고 잘 버티고 있어요. 아직도 사실은 비트코인이. 네네. 그래서 그럼 미국 쪽에서는 이번에 물가에 대해서 좀 안도한 게 아닌가. 안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 장에 와서는 아시아 시장 쪽으로 와서는 이제 갑자기 원화가 1280 얼마? 13원이 올랐죠? 네. 네. 이게 지금 그 시장 전체를 보는 뷰가 지금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니에요? 채권 시장이랑 뭐, 주 시장이 너무 달라요. 그것도 다르고 네. 미국 장하고 아시아 장이 다르고 뭐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네. 대해서 네. 얘기하는데 어저께 상대적으로 달러가 그렇게 강해지지 않은 이유는 미국 내 팩터하고 그다음 반대 팩터 중에 유럽 쪽이 어저께 경제 활동 지수라든지 뭐 이런 지표들이 유럽 지표들이 쪽에 괜찮게 나왔어요. 네, 물가도 뭐 괜찮게 나왔던데. 네, 물가도 좀 안정화되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어저께 유럽 금리가 더 민감하게 또 움직인 부분도 있어요. 유럽의 뭐 영국이라든지 뭐 영국 뭐 이런 데가 오히려 경기 여건이 조금 나아졌다고 안전자산 채권에 좀 매도세가 그쪽이 더 셌고 그래서 유로화가 버텨주는 힘이 유럽 자체적인 요인이 하나 있었고 또한 어저께 특징적인 게 장 중에 제가 새벽에 한 2시에 또 초기에 봤다가 막 왔다 갔다 난리를 치는데 잠들었다가 또 느낌이 이상해서 샤에서 새벽 2시에 깼더니 네. 나스닥이 그때는 또 1% 넘게 빠지고 있었어요.
어저께 장중에 중간에 보면 그때도 뭐 다우라든지 S&P 전반적으로 약하다가 중간에 나스닥 중심으로 확 돌아섰죠. 시장이 돌아섰는데 이유가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이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있는 주식들이 그 두 종목이 좀 끌어올리고 원래 그렇죠. 걔네들이 세다 보니까 어저께 사실 미국도 금리가 특히나 2년짜리 채권은 이 CPI에 대한 민감도 때문에 무려 10BP가 올랐어요. 미국채 10년짜리는 한 5BP에서 그나마 장기채가 인플레가 조금 민감도를 쳐도 통화정책에는 단기 금리가 더 민감하니까 2년짜리 국채가 어저께 10BP나 올랐거든요. 근데도 미국 내에서는 나스닥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아까 그러니까 달러가 그렇게 뭐 유동성에 대한 기대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받쳐주는 힘과 더해져서 달러가 미국 쪽에서 그렇게 그렇게 많이 약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 아시아장에 들어오니까 약간 그래도 미국 쪽 전체적인 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라든지 뭐 일부의 머니무브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니까 장 초반에는 원달러 환율이 한 5, 6원밖에 안 밀렸었어요. 근데 중국 시장 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유럽 쪽 유로화 자체가 또 약세를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드는 건 이건 약간 시속 게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왜냐하면 유럽이 경제가 좋다라고 해석해서 그리고 유럽의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이 유럽 금리를 더 끌어올리고 하는 과정이 근데 유럽도 올해 생각해보면 작년에 에너지 문제 때문에 뭐 실질적인 침체다 그 난리를 치던 거 대비해서 좀 나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 쪽의 가격 지표들이나 반응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로화가 약했던 것도 독일 중심의 제조업체들한테 되게 플러스 요인이었을 거예요. 네. 에너지 가격 안정화된 거랑 덩달아. 근데 최근에 유로화가 점점 강해지고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기축에 대한 부담이 들어오면 제가 봤을 때는 유럽은 1.1유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도 유럽 경기 나쁠 때 바닥을 형성했던 레벨이 그 정도인데 그렇죠. 어저께처럼 미국보다도 유럽 경기 모멘텀이 낮다고 통화정책 긴축에 대한 부담까지 올라오면 또 이제 돌아서서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는 올해 미국보다도 절대적인 금리 인상 폭만 놓으면 작년에 유럽이 덜 올려서 그렇긴 하지만 미국은 올해 뭐 지금 터미널 레이트 기대들이 조금 올라갔다고 해도 50BP냐 75BP냐 이 정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유럽은 최소가 125에서 한 175까지도 유럽은 올해 인상폭만 그 정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아시아장에서 들어와서는 어제 잠깐 유럽 쪽이 좋았던 거 대비 얘네들 계속 좋을 수 있어 하니까 유로화가 흘러내리니까 그 원화는 또 그 약해지는 유로화 보니까 달러 지수가 강해지잖아요. 그 그냥 끌려가고 우리나라는 그냥 그 미국 재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무너진 게 아니냐. 근데 그 이제 저기 이게 시속 게임이라고만 하기에는 네. 지금 미국 달러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용 지수 나오고 이번에 물가 지수 나온 거 보고 네. 이제 미국 달러 그러니까 미국 금리의 그 저기 터미널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5까지 앞으로 네 번 남았다까지 지금 나오는 판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 좀 과열되게 옵션에 반영된 기대로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네, 하죠. 네 번이 제가 보니까 한 40% 정도로 나오더라고. 이거 세 번은 75%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 이게 꼭 미국하고 유럽 간의 시소만은 아니지 않냐.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까 우리 박재영 앵커가 물어보던 네. 노랜딩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박사님 얘기하신 걸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네. 이제 오늘자로 업데이트해서 갖고 오긴 했는데 예, 지금 보시다시피 어저께 CPI 보고 나서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상당 기준 5%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원래 시장은 2월 FOMC 보고 나서는 이 옵션에 반영되어 있는 CME 패드 와치라고 하죠. 여기 반영되어 있는 기대치로는 5%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들을 꽤 높게 반영하고 많이 있었어요. 많이 했었죠. 네, 꽤 많이 했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일주일 단간에 그 기대가 바뀌어서 그래도 5.25 정도에서는 브레이크 잡지 않겠니라는 의견이 일주일 전까지 5.25까지는 갈 수 있다 했는데 어제 CPI 보고 나서는 이제 5.5까지 네. 지금 수준에서도 50BP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보고 있고 방금 얘기하셨던 야 지금 수준에서 하나 둘 셋 75BP 이상을 더 올해 2월달 올린 것까지 해서 100BP를 더 올린다. 이 기대도 지금 최근에 적지 않은 수준까지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 스물스물. 이거는 이제 옵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아울러서 이 정도 기대긴 한데 그걸 다 버무려서 올해 6월 때까지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놓고 보면 6월 FOMC까지는 총 이제
다 올리면은 5.5%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기대로는 5.25 정도 수준 조금 넘는 수준에서 지금 프라이싱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 쪽으로도 완전히 지금 미국 정책에 대한 압박이 최근 높아진 건 맞는데 그렇게 연초에 논뉴스에서 난리 치다가 다시 US 리턴이냐 이쪽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요거 하나만 또 그림을 갖고 보여드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미국의 필라델피아 페드 연준에서 대학 교수님들한테 서베이를 돌려서 네. 미국의 성장률 물가가 올해 어떨 거, 뭐 적어도 이제 뭐 한 중기적인 시각까지 어떨 것 같니를 봤는데 작년 12월 달 이전에 한 분기 전에 작년 4분기에 집계했을 때는 올해 미국 0%대 성장 아이고. 얘기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1.3% 정도까지 상향을 했어요. 상향하고 네. 있어요. 네. 물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정에 대한 기대치 정도는 크게 희석하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유지는 하고 있는데 1.3%가 참 애매한 숫자입니다. 미국 잠재 성장률은 뭐 박사님도 잘 아시지만 1% 후반 정도인데 0%대 수준이면은 심각한 침체라고는 안 해도 뭐 그래도 마일드 리세션 얘기하면서 그렇죠. 확실히 이제 랜딩은 랜딩이다라고 했는데 1% 내외 정도 수준이면 이거는 소프트 랜딩 정도 얘기하는 수준이고 사실은 노 랜딩 얘기하려면 제가 봤을 때 1% 중반 이상 그로스는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미국 고용과 서비스업과 그 오늘 밤 또 이제 곧 확인될 미국의 소매 판매 보면은 네. 아, 진짜 미국 경제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주제가 Coming are beyond I.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다가올 침체에 좀 대비하자라는 걸 가장 먼저 서두에 두셨는데 네네. 경기 침체를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 채권 애널리스트, 주식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쫙 보면 네. 채권 쪽에서는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뭐 늘 그렇죠. 주식 원래 그러니까. 주식 쪽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주식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 노랜딩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미국이 어떻게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다.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소매 판매 네. 나오는데 이제 두 달 연속 마이너스다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산업 생산도 두 달 연속 마이너스다 이제 1월 달에 플러스로 나올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고 예상치는 고용 58만 네. 그다음에 그 실업률 3.4 예. 거기다 이제 뭐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것도 지금 조금 반등했어요.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런 상태가 어떻게 침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이제 뭐 채권쟁이지만 아주 비관적으로 얘기 드리기보다는 네네. 올해 연으로 제가 봐도 아니 저는 예전에도 뭐 심각한 침체를 얘기해 드린 적은 없어요. 올해 네. 인포맥스 여기 경제TV 나올 연합 경제TV 나올 때마다 네. 작년에 사실 너무 좀 과도하게 우려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가장 큰 핵심 팩터 중에 하나는 네. 뭐냐면 사실은 지금 뭐 미국의 단기 금리 5%에 대해 준하는 단기 금리는 네. 미국이 적정하다고 보는 2% 중후반대 금리 대비해서 과도하게 높은 금리예요. 그렇죠. 네. 과도하게 높은 금리인데 그걸 견뎌낼 수 있게 지금까지 뿌려놨던 돈의 힘들이 전 받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받쳐주고 네. 있는데 제가 지금 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최근에 뭐 작년 대비해서 금리도 빠지고 달러 강세도 좀 풀리고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기대 때문에 1월 달에는 모든 웬만한 위험자산들이 다 올랐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1월 달에 대박이 나죠. 빠진 거 대비해서는 올라간 폭은 덜하지만 50% 올랐으니까. 바닥 대비해서는 50% 가까이 네. 올랐죠. 비트코인이 50% 올랐으면 뭐 말도 안 거지. 그런데 네. 그거에 대한 기대들이 사실은 유동성에 대한 기대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부터 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 다시 이 아까 제가 시속게임이라 얘기했던 것도 미국과 유럽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분명히 US, non-US 문제도 있지만 미국 내에서도 이 작년에 컸던 변동성들을 줄여가면서 진폭을 줄이면서 그 과정들이 있을 거다. 지금 최근에 여기 이 자료 하나 예전부터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지금 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미국 올해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치 원래 기존에 갖고 왔던 시각 대비해가지고 계속 하향 조정 압력들은 여전히 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어디냐. 가계 쪽을 보면 소비라든지 고용 상황을 보면 되게 좋아 보여요. 네. 근데 거기에 출발점이 되는 그 고용을 유발하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기업들을 놓고 보면 이제 기업들의 하드 데이터라고 하는 특히나 제조업체들 중심으로 네. 이런 어닝에 대한 기대가 빠지고 있고 제가 이 오른쪽 그림은 예전부터 금리 올라왔고 원자재 가격도 부담 있고 그다음에 달러 강세에 따른 기업들의 EPS를 갉아먹는 그 부담이
최근에 좀 개선됐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많이들 착각하고 계세요. 뭘 착각하고 있냐. 그걸 개선됐다라고 해서 과거에 그런 금리 레벨과 원자재 가격 레벨과 환율에 대한 그 기업 활동에 대한 부담의 개선 강도가 이거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기업들은 금리가 미국이 평균적으로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실제가 물가가 또 다소 높아서 그렇긴 하지만 물가가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명목 수준을 놓고 보면 2.8% 이상의 이 코스트 금리 조달하는 코스트 그리고 달러가 지수 기준으로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0포인트 위에서의 외환시장에 들어가는 거래 비용 그 개선된 강도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쪼여왔던 숨통 대비 이게 좀 풀리니까 야 이제 좀 살 것 같아 해서 되게 기분이 좋은 듯 보이는데 네. 제가 감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기업 활동 중심으로는 진짜 제대로 된 충격은 이미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1월 달에 다들 지금 1월 달 지표 중에 딱 유일하게 얘기 안 하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ISM 제조업 지수요. 네. 안 좋아요. 네. 예상보다 크게 아래쪽으로 하회했어요. 많은 분들이 서비스업은 다시 기준선 아래에서 50포인트 중반까지 크게 튀어올랐는데 경제에 진폭을 만들고 밸류를 부가가치를 만들고 밸류를 더하는 산업은 미국의 전체 20%도 채 안 되는 10%대의 제조업이에요. 그렇죠. 서비스업은 말 그대로 서비스예요. 근데 그 질문인데 그래서 네네. 질문인데 지금 미국 중립금리를 뭐 네. 이제 채권 시장은 좀 비둘기를 원하니까 한 2%에서 2.5% 단 사이로 지금 이제 요번 전에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럼 거기에서 뭐 별 차이가 없다고 보면 그 정도 선이라고 그냥 놓고 보고 네.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은 원래 좀 매파 성향이 강하니까 그거를 3% 단에 가깝게 지금 보고는 있는 건데 네네. 지금 현재 금리 레벨이 중립금리 확 뛰어넘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좀 더 올리면 더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부담이죠. 그리고 이게 이번 1월에도 올렸고 이번 3월에 또 올리고 뭐 4월까지 올린다고 4월인가요? 그때까지 올린다고 보면 네. 작년 이맘때 우리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1년 만에 지금 500bp 이상을 올려버리거든. 맞아요. 미국 작년 3월에 0.25였으니까요. 네. 지금 1년 사이에 모든 걸 다 때려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그렇죠. 연준이. 근데 그게 중립금리 수준까지 올라온 게 아니라 중립금리의 2배 수준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금리의 정책 효과라고 하는 게 한 6달 정도 이제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금리가 지금 이제 지금 속도가 늦어졌으니 작년에 빠른 속도로 피크까지 온 게 10월인가 언제까지였던 걸 기억하는데 10월인가 11월인가까지였는데. 네. 그러면 지금쯤에는 이미 효과가 나오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3개월쯤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제일 세게 나오고 그다음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디로 갔어?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짜? 아니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고 도대체. 지금 얘기했다시피 제조업체들 중심으로 기업들은 죽을 이 맛이다, 부담이 네. 이제 지금 들어오고 아. 있는 거고. 아 지금 막 저기 파이어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파이어 나온다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제조업체들 중심으로 그리고 빅테크 업체들 사람 자르기 시작하죠. 네.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기관들 자르기 시작하죠. 네. 근데 워낙 그동안 고용이 좋았고 그들은 선제적으로 업황 좋을 때 사람들을 뽑아놓은 게 있어서 그거 줄이는 게 문제냐.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아까 중립금리를 할 때 지금 미국이 많은 분들이 뭐 미국 금리 인상하는 거 터미널 레이트 기대를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뭘 쉽게 생각하느냐. 아니 뭐 이렇게 물가 높게 나오고 경기 좀 좋으니까 뭐 얼마 전까지는 5%면 끝날 거다다가 5.25에서 이제 5.5% 정도까지도 당연하다 여기는데 네네. 여기 두 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네. 본인들이 엿기를 드시면 네. 뭐 보통 한 30kg짜리를 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30kg짜리를. 네. 30kg 미국에... 들면 벌써 죽는데? 그러니까 아이, 그래도 아이. 소장님 그 정도는 드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한 120 정도 아닌지 왜 이래. 그러니까 왜 제가 30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미국의 중립금리를 아까 조금 타이트하게 봐서 3%면 그걸 30이라고 두자고요. 네. 거기에 2.5kg씩 무게를 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내 체력은 30kg짜리까지가 네. 내 체력에 맞는 무게인데 네. 처음에 2.5kg를 더 올려요. 네. 그러니까 0.25%를 올리는 거죠. 버티죠? 그러니까 괜찮아. 이 정도까지 뭐 또 0.25로 올려요. 조금 무게가 오는데? 아, 이거. 근데 또 0.25로 올려요. 같은 무게잖아요. 네. 동일한 무게로 올려도 저는 지금의 미국의 긴축 상황은 여기서 0.25를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네.
미국의 경제 체력은 2.8%가 적정금리입니다. 저희가 추정으로는 윌리엄스 모델로 자연이자율 중립금리 그 정도 보는데 네. 거기에 연준의 통화정책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한 2표준 편차 정도 되는 유의성 있는 상단이 5.25예요. 이거는 이미 한계를 트라이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 5.5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감히 얘기 드릴게요. 진짜 페드가 5월달까지 5.5를 가잖아요. 네. 나스닥은 일단 많은 깰 겁니다. 그건 제가 확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5.5 프라이싱하고 채권 시장 이제 겨우 뭐 미국채 2년이 뭐 4.6%까지 올라오고 했는데 에 그래봐요 어저께 나스닥 버텼는데 아니에요 이제 지금은 아직까진 몰라요 왜 유동성 그동안 막 뿌려놓은 과잉 유동성과 과잉 저축 때문에 그러니까 몸 그러니까 이 버퍼가 되게 생긴 것 같은 거예요 뭐 이제 막 그 막 역기 들 때 막 벨트 같은 거 막 차고 하잖아요. 그게 되게 타이트하게 지금 잘 잡아주고 있어서 괜찮은 듯 보이지만 잘못하면 벨트 터지고 그거 딱 터지는 순간 그냥 허리 부러지는 지금, 거예요. 지금 인계체 지금 와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네. 저는 그래서 다들 지금 1월 달에 증시 올라가고 너무 이제 뭐 상고다 주식 시장은 하반기는 모르겠는데 네. 상고다 얘기하실 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지금 더 간다. 지금 상반기에 더 달린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 저는 올해 연으로 주식이 나쁠 것 같지 않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만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올해 시장은 왜 이렇게 변동성이 여전히 죽지 않고 여전히 힘드냐. 뭐 통화정책은 거의 임계치 왔고 다 하는데 중앙은행 총재들조차도 네. 데이터 디펜던트란 말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신중성 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풀어 얘기하면 우리말로 해석해서 얘기하면 아 몰랑이. 그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뒷북치겠다는 얘기고. 딱 보고 맞춰서 움직여야 돼. 정책 당국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또 마켓은 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느냐. 그 한 달 한 달 일일비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양호한 지표들. 그럼 미국이 롤랜딩을 한다는 이 기대. 네. 이게 그러면 작년에는 미국 경제가 아주 심각하게 나빠가지고 뭐 나스닥 같은 건 30%씩 빠졌나요? 주식 주택 시장 아까 NAHB 같은 거 곤두박질 치는 거 보여드렸지만 긴축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과하게 쪼여진 거에 대한 우리가 숨을 못 쉬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같은 거는 아예 그냥 죽어버렸고요. 지금 좀 풀어주니까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50%씩 오르고 홍콩 항셍 지수 같은 게 50%씩 올라오고 하고 있지만 네. 우리는 우리가 거둘 수 있는 합리적인 기대 수익 이상의 금리와 달러와 원자재 가격들이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는 게 지금은 어떤 주식 투자자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직 돈이 많아요. 시중 다녀보면 돈 있는 사람들 많아요. 맞아요. 네. 아직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이 많은데 그렇게 뿌려놓은 돈들이 그렇게 확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 긴축은 아까 그 역기 얘기를 제가 굳이 얘기 드린 게 같은 무게를 얻는다고 해서 내 임계치 한계치 이상의 무게 올라갔을 때는 그 0.25kg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죠. 예, 못 견디죠. 점점 힘들어지는 영역이라 지금 5.5% 터미널 라이트 얘기하시는 분들은 또 3월 달쯤 가면 야 5.25에서 더 못 올리겠는데 이 얘기 분명히 저는 또 하는 상황이 올 것 같다. 나는 이게 이제 그걸 얼마로 보냐면요. 임계치를 5%로 봤거든. 네네. 이제 원래 재작년쯤에 금리 빨리 올려야 된다 그럴 때는 3.5에서 한 4.0 사이까지 선제적으로 올렸어야 된다. 네. 맞아요. 좀 빨리 했을 필요가 있죠. 빨리 선제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으면 3.5에서 4.0 사이 정도까지면 충분히 시장 잡을 수 있었는데 시장을 너무 그냥 막 올려놓고 난 다음에 꺾을래니까 지금 막 올리는 수밖에 없다는 이렇게 지금 보고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5를 중립금리로 단이 2.5 정도라고 놓고 생각을 해보면 5%를 넘어가는 순간 난 경기는 부러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부러지는 모습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나 지금 내가 30년 동안 공부한 게 지금 이 세상이 달라져서 이제 그만 떠들어야 될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거든. 미국의 실업률이 3.4%입니다. 네. 3.4% 실업률이 미국의 역사상 얼마나 낮은 실업률일까요? 뭐 40몇 년 만에 막 최저예요. 최저예요. 이게 최저예요. 근데 그 3.4% 실업률 대비 물론 그 실업률이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후행 지표 중에 하나예요. 가장 후행인데 그게 좀 딜레이 되는 건 맞지만 미국의 아까 기업 활동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정도까지 꺾이는 과정에서 실업률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아니 사상 최저 실업률이 이렇게까지 끌고 온 적이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전의 인과관계라든지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은 약간 또 다른 당황스러움이에요. 작년에 물가도 일시적이라고 오판했다가 그 후행적인 서비스업과 주거비 중심의 그 물가들의 소용돌이가 올해까지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끌고 왔는데 네. 미국의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 이 왜곡 현상들이 저는 1월 달에 미국의 카드 매출액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소매 판매도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서비스업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카드를 어디서 돈이 나서 많이 썼느냐. 그건 1월에 좋은 고용지표하고도 연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작년에는 그렇게 구인 기업들이 사람을 뽑고 난리를 치고 특히나 뭐 상점들 가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이어링 쫙 포스터 붙여놓고 막 그렇게 난리 칠 때도 일자리를 찾으러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그때는? 주머니 여유가 좀 있으니까. 와, 정확하십니다. 네. 그때는 당장 등 따시고 네. 예, 뭐 당장 그렇게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니까 아직까지 주머니에 프리머니가 있었다 정책이 네. 넣어준 네. 그것 때문에 일자리도 적절 않다고 구인난이 많았는데 최근에 미국 미국 고용지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실업률 못지않게 실업급여 청구 건수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팬데믹 이전보다 확실히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팬데믹 이후 거의 안정화된 정도 수준의 낮은 수준에 네. 또 하나 경제활동 참여율이 굉장히 빨리 늘고 있습니다. 네. 경제활동 참여율이라는 건 이제 일할 의사도 없어서 실업자에도 실업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일자리를 찾겠다라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미국의 저축률이 작년부터 계속 떨어져 왔어요. 왜? 그동안 과잉저축이 있었기 때문에 누적돼서 그거였는데 그걸 소진해오면서 왔다가 지난 12월달 최근 데이터를 보면 저축률이 플라이트하게 올라왔더라고요. 이건 어디선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저축은 어느 정도 다 소진을 했고 소진 다 했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임금소득으로 커버했기 때문에 그게 최근에 양호했던 카드 매출액과 그 미국의 심지어는 중고차 가격도 1월 달에는 올랐다. 올랐어요. 네. 그런 소비들을 좀 좋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또 그렇게 일자리 구한 거니까 지속성이 있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약간 단순 직군 쪽에서 그렇게 임금 상승 탄력이 아주 민감한 업종들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노동의 공급이 늘다 보니까 미국 고용 지표들이 다 양호한 듯 보이지만 인플레이션과도 연결해서 제일 중요한 임금 상승에 대한 기울기는 여기 제 자료 이 가운데 그림 보시면 네. 이번 달에도 보면 이제 생각보다는 임금 상승에 대한 탄력이 아래쪽으로 계속 예상한 것보다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떨어지는 방향성은 또 역시나 비교적 명확해요. 노동시장이 타이트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노동 공급이 늘고 있고 그들이 한두 달 정도의 소비에 대한 견조함을 끌고 갈 수 있겠지만 임금 협상력이 아주 좋은 산업들 그쪽이 아니라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화이트 칼라 파이어가 지금 굉장히 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쪽이 고소득 쪽에서 뭐 빅테크에서 일하든 금융업종에서 일하든 사람들. 착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레디 서머스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최근에 감원 늘어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그게 뭐 저기 크리스마스 그레이라는 회사에서 조사하는 수치 보면은 최근 이제 뭐 금융위기 이후로 봤을 때 그 올라가는 기울기 자체가 무시할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좀 미국의 실업률도 사실 서베이를 돌려서 하는 미국 통계 데이터들은 땅덩어리가 넓고 뭐 많다 보니까 그런 진짜 실물 데이터 같지만 서베이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재조정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이 많이 되는 거고 그 단에서 놓고 보면 지금 실제로 늘어나는 이 감원이나 이런 효과들은 서든 스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레리 서머스는 갑자기 이 서든 스탑의 의미는 작년에 신차 사려고 하면 한 뭐 보통 1년 반에서 뭐 네. 심지어 2년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자동차 경기 재고 좀 쌓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분위기 확 돌면서 다음 달이면 받아가실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전세 시장만 놓고 봐도 작년에는 집주인이 상반기에는 집주인이 큰 소리 쳤잖아요. 그렇죠. 집값 계속 올라가니까 전세금 네. 올려달라 네. 큰 소리 쳤는데 작년 하반기에 그거 딱 시장 티핑 포인트 지나니까 제발 전세 주고 샤넬백도 주고 이게 아니라 지금 거꾸로 월세를 줘요. 역전세에 내가 전세 대출 이자 내줄 테니까 있어 달라. 그래서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 그렇죠. 그게 고용 시장에도 네. 적용될 수 있는 이게. 이번에 유례 없는 이 돈풀기가 물가도 40년대 최대를 만들었지만 양호한 지표들에 대한 딜레이를 끌고 왔는데 그러면 자, 그 반대급부의 충격은 없을까요? 이 높은 물가와 이 양호해보이는 딜레이 효과 때문에 그래서 뭐가 발생하고 있죠? 금리라든지 다른 코스트에 대한 부담들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전 그것도 분명히 후유증이 있을 거다. 저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난 저게 하나인 난 사실 제일 유심히 보고 있는 부분이
가계 소비하고 일자리 그 저기 그러니까 블루칼라 임금 상승을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블루칼라가 원래가 항상 금리를 올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제일 먼저 떨어져야 되는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작년까지 임금이 워낙 빠른 속도로 올라와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아, 우리도 이렇게 높은 임금상이구나. 이 계속 지속될 것 같은 지금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눈치 못 챈 건 자기 임금 올라온 것만큼 다른 물가가 같은 속도로 와서 똔똔이 돼버렸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인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질 임금 마이너스 아니에요. 구매력은 떨어지고 또 아까 제가 그래서 기업 데이터에서 어닝 빠지는 얘기했죠. 이게 1Q도 아직까지 미국은 원래 어닝이 되게 보수적인 숫자를 던져주고 그렇죠. 네. 그걸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모멘텀을 만드는 증시인데 이번 4Q 실적도 보시면 서프라이즈율이 확실히 떨어져요. 조금 떨어졌죠. 네, 뭐 떨어지는데 한 79%가 3년 평균인데 한 70% 정도. 네, 그러니까 그게 네. 조금씩 탄력이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앞으로 한 두 분기 내에는 더 가속화 그 분위기 부담이 아까 거시경제 비용 같은 것도 얘기했지만 더 들어오면 지금 1월달 고용지표가 굉장히 50만 건 높게 는 것 중에 JP모건 같은 데서 기술적 뭐 제조도 있지만 JP모건 분석도 있고 그렇고 저희 이콘이랑 저도 그래서 같이 그걸 참고해서 딱 까봤더니 재고용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 팬데믹 때 사람을 너무 힘들게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자르지 못하고 네. 그런 부담들이 이제 잘라야 될 고용들이 안 잘린 거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그거를 뒤집는 트리거는 기업들이 어닝 타격 받으면 그렇죠. 잘릴 수밖에 없고 미국 같이 그 노동 탄력성이 좋은 나라에서 네. 그것도 민감도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이제 블루칼라들이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깨우치게 되거든요. 아, 내 월급이 이거 높은 게 아니었네. 그게 이제 많이 언제든지 나가면 작년에 5달러 받던 게 지금 20달러 받아 이게 많이 받아 이랬는데 네. 이게 높은 게 아니었네 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을 눈치채는 순간 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그 서든 스탑이 확 오면서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소비가 급감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걱정되는 부분이 거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올해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가 온다가 아니라 지금도 해야 될 생각은 1월 달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온 1월 수치들도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랜딩을 얘기해요. 그런데 네. 이 정도의 경제 부담들을 끌어안고 와가지고 그리고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지금 요번에 가장 안 맞는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잖아요, 사실. 지금 한 10개월쯤 되지 않습니까? 역전된 게? 이렇게 긴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6개월 뒤면 뭐. 이게 다 아까 얘기했던 모든 레깅이 다 이런 데도 녹아 들어와 있는데. 근데 네. 채권 시장의 탐욕이 장기 금리를 끄잡아내려서 이렇게까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해졌냐? 아니요. 연준의 무리한 긴축이 단기 금리 위로 올려있는 힘이 더 세요. 사실은. 네. 작년에 4분기 미국 10년짜리 채권 금리 고점 4.3%에서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빠졌을 때 3% 중반도 깨졌지만 네. 뭐 지금 3.7%대거든요. 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저는 뒷단에서 연준이라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경기가 노랜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게 아주 큰 틀에서는 뭐 모든 투자 활동도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설명이 되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지표가 아주 나빠서 다 그렇게 눈물을 흘렸냐는 거예요. 돈이 금융시장은 유동성이 제일 중요한데 1월 달도 금리 빠지고 달러가 풀리는 국면에서의 기대였지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잡혀버리잖아요. 그리고 저도 약간의 한 번에 흔들림은 있을 거라 봤지만 이게 뭐 미국의 기준금리를 또 연방금리를 5.5까지 올린다. 그러면 이게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정도는 아니지만 1월 달에 조금 오버해서 잘 달렸던 흐름이 약간 한 번은 어려움을 또 봉착하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한 분기 내에는 저는 대단하게 유의미하게 뭐 하락을 경고드리는 게 아니라 1월 달에 좀 샴페인을 좀 빨리 터트린 게 아니냐라는 기분이고 그렇게 되면은 2, 3월 달에 이제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 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뭐 채권 시장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막 1일 난리도 아니거든요. 뭐 작년에도 그랬잖아.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순서 말고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고용 지표 나오고 금명하게 갈렸습니다. 1월 달에는 같이 초강세였거든요. 네. 그런데 고용지표 나오고 채권시장은 지금 박살나고 있고 네. 주식시장은 그나마 버티고 있거든요. 네네. 이 요인은 아까 이야기하신 뭐 노랜딩?
아, 맞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십니까? 예, 그것 때문에도 효과가 있는데 최근에 네. 뭐 챗 GPT를 중심으로 해서 뭐 엔비디아라나 이런 회사들이 네. 나스닥이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예요. 경기가 실물이 좋은 거면 네. 작년에 연으로 다우존스가 연초하고 연말까지 몇 프로 조정받았는지 아세요? 대부분 다른 S&P나 뭐 나스닥을 많이 보시는데 다우존스는 작년 연으로 5%밖에 조정 안 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인플레이션 보면서 수주 산업들 중심으로 펀더멘탈이 양호했다고 하면 그런 주식들이 좋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최근에 어제도 그렇지만 다우나 이런 애들은 그렇게 썩 지금 또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비용에 대한 부담들이 실물 경제단에서 부담을 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 시장이 어렵다. 일부 모멘텀 때문에 좋은 이 기업들이 그것도 좀 등치 큰 애들 그런 회사들이 잘 버텨줘서의 이슈이지. 테슬라, 그런 애들 엔비디아 같은 그런 애들 빼고. 주가를 그려보면 그렇게 좋지 않다. 미국도 지금 좋다고 말할 정도의 환경은 2월 달부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개인들이 채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네. 주식이 안 되니까 뭐 영업 쪽에서도 채권 굉장히 많이 판단 말이에요. ETF 채권 ETF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관심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채권 금리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익도 좋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채권 애널리스트들의 뷰는 그랬어요. 문홍철 위원도 그랬고 결국은 침체가 오고. 뭐 금리 인상은 종료가 되고 네. 그러면 주식과 채권 중에 안전자산인 채권이 조금 더 좋을 거다. 그러면서 금리가 떨어졌었고 네. 근데 지금 금리가 재급등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6개월물 5% 넘었다 어제 그 뉴스가. 그러면 기준금리는 빼박 5% 이상 가는 거네. 네.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미국 국채금리라든지 실물금리도 함께 올라가는 건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계속 올리는데 채권금리 계속 떨어졌거든요. 작년 말, 올 초까지. 예.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채권 매매하는 게. 예, 지금 채권 금리 요즘 일시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정은 네. 원래 생각했던 그 끝단값 터미널 레이트가 좀 높여지는 거와 네. 그거 덕분에 이제 완화에 대한 기대를 프라이싱에서 땡겨오는 게 있는데 네. 그 기대가 올해는 뭐 올해도 인하할 수 있다 이 믿음 때문에 연준에서 그렇죠. 단도를 했잖아요. 네. 그런 기대들이 좀 희석되는 건 있어요 분명히. 희석되는 건 있는데 그래서 미국 10년 금리가 지금 딱 3.7이라는 거거든요. 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그 버퍼도 계속 넓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단기 금리는 어쩔 수 없어요. 6개월짜리 5% 넘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들은 기준금리 다른 수급이라든지 뭐 이런 사정들보다 무조건 연방 기준금리에 묶여서 갈 수밖에 없어요. 2년 이하는. 네. 그렇지만 2년짜리도 어저께 저는 생각보다 많이 밀렸다고 생각했는데 4.6이 작년에 10월달 가장 나빴을 때 4.8보다 낮아요. 네. 아직 2년짜리 채권조차도. 네. 그때 터미널 레이트보다 지금 터미널 레이트가 더 높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채권이 완벽하게 다시 약세장으로 돌았느냐. 그래서 이제 뭐 오히려 지금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조달에 대한 채권 시장이 혼자 죽지는 않을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무슨 얘기예요? 채권 주고 주식 같이 죽는다. 같이 물귀신 작전 쓰겠다. 물귀신 작전이 아니라 작년에 모든 채권과 주식이 작년에 유동성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면서 유동성이 빨리는 과정에 주식은 그렇게 위험 자산들 다 안 된 거고요. 그렇죠. 지금 1분기에도 지금 2월 달 들어서 주식이 잘 버티는 거지 진짜. 롤랜딩 얘기하면서 네. 이게 금리가 이 텐션이 3월 FOMC까지만 유지가 돼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나스닥 12,000 근처까지도 밀었다가 조금 3월 달에 이제 인상하고도 페드에서 발언이 좀 곱지 않게 나온다. 네. 그러면 위험 자산이 한 번은 좀 곤혹을 치를 수 있다라는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게 그럼 치르면 얼마나 치를 거냐? 뭐 네. 이전에 뭐 나스닥 저점이 만인데 그걸 쉽게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심각한 침체는 아니니까. 심각한 침체는 아닌데 지금 주식이 아예 뭐 경제가 아주 심각한 침체도 아니고 뭐 그다음에 뭐 보니까 뭐 지금 뭐 적당하게 우리는 조정 받은 게 있으니까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죠. 선반영 얘기 많이 하죠. 네, 네. 그거 하기에는 좀 부담이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채권 금리 어떻게 되는지도 이야기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와 작년에 그 높은 채권 금리에서 채권을 좀 샀으면 좋죠. 작년 올해 1월 같은 경우에 막 하하호 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높은 금리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이라도 투자하고 싶은 생각. 요새 ETF 같은 거 30년물 ETF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작년에 뭐 이렇게 운이 좋게도 뭐 이렇게 어디서 상을 받을 때 제가 채권 전문가기도 하지만 자산 배분 쪽에서도 상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채권 얘기하다 보면 다른 자산들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관점에서 오늘 또 뭐 언론에서 인터뷰하자고 해서 인터뷰한 게 있는데 저는 상반기까지는 채권 중심의 안전자산이 여전히 6 정도는 유지하는 게 맞은 전략이다. 그리고 지금은 아까 제가 중립금리 자꾸 얘기 드렸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중립금리 이상의 영역은 긴축의 영역이고 긴축의 영역은 대출자와 저축자 중에 저축자한테 유리한 영역이에요. 긴축이라 함은 돈을 빌려서 뭔가 투자를 하기에는 합리적인 기대 수익률보다 높은 코스트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축을 하는 사람이 유리하고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굉장히 긴 시간 완화의 영역을 살았기 때문에 투자가 원활했던 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투자가 되게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약간 금리가 또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래서 미국 금리도 작년 4.3 대비 지금 3.7% 10년 금리면 뭐 한 60bp 정도 아직 언더이긴 한데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지금 3월달까지. 조금 더 밀려도 4자를 쉽게 넘기지는 않을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 기준이요?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10년짜리가 오늘 뭐 3년짜리가 이제 기준금리보다 30bp, 40bp 낮아졌다가 2월 첫째 주까지. 기준금리 우리나라 3.5잖아요. 3년, 10년짜리가 2월 첫째 주에 3.1%까지 빠졌었어요. 너무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앞서갔던 거죠. 그랬다가 오늘 3년짜리 채권금리가 딱 3.5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전 여기서 추가적인 룸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 때문에 부담으로 3.75를 간다고 해도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장기금리가 기준금리하고 역전에 대한 현상은 더 심화될 상황에 와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채권 쪽에서 지금 일들을 키핑하고 우리나라 중립금리 2% 중반 이상에서는 여전히 저축을 하는 게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최근에 가장 아까 ETF도 얘기하시고 한데 30년짜리 ETF 유동성이 좋으니까 사고 팔고도 괜찮으신데 네. 요즘에 그냥 단기적으로 가장 이자를 많이 주는 상품 중에 하나가 MMF예요. 웃으시지만 왜냐하면 네. 장기금리들이 네. 국고 장기금리들이 장단기금리 역전 때문에 기준금리보다 막 아래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런 단기금리 상품들도 단기금리 상품이 훨씬 낫겠네. 3% 중반 이상 막 이 수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긴 하네. 지금은 그런 식의 유동성과 유동성이 좋은 단기 금리형 상품들을 들고 2분기에 아까 얘기 드렸던 기업 중심으로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고 타임렉이 생겨서 경기가 둔화되는 거. 그래서 하반기에 정말 올해 금리 인하를 이제 할 수 있느냐. 이제 진짜 힘들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벌써 1분기 중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렇게 또 추가적으로 더 금리를 올려야 될지 모른다는 미국 쪽에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적어도 2분기쯤 지나서 어려워져야 연준이 풀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 입에서 파이낸셜 컨디션 얘기도 FOMC마다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 철없는 시장은 뭔가 조금만 풀어주면 파월 의장 입장에서 주가 올라가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하시거든요. 지금 네. 현재. 왜냐하면 이 기대 인플레와 뭔가를 그러죠. 그런 측면에서는 2분기의 어려운 구간이 한번 뭐 지나가야 된다. 그 정도에서 거기서는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도 제가 이게 뭐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시겠지만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사실 그런 것 치고 주변에 보면 아직 요 근래 최근에 금리 떨어지니까 예금을 이제 빼고 그렇죠. 증권 계좌를 다시 트기 시작한다라는 분들이 나오는데 예탁금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 딱 예탁금 늘어나고 그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는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측면에서 사실 지금 뭐 여러 밸류에이션 다 따지고 이런 거 따져보면 코스피 2600 언저리까지 뭐 2500대 봤던 수준이 2500 근처까지 왔던 수준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피해 13배니까 뭐 고점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았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뭐 어떻게 이제 자산 매분도 하셨다니까. 네. 약간 제 사심인데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밸류에이션 높고. 네. 그러면 주식에서 조금 팔아서 채권 쪽으로 들어가서 자산 배분 전략을 조금 변경하는 것도 지금 좀 올바른 타이밍 필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그래 방금 뭐 MF 얘기도 했지만 네. 유동성이 있는 단기형 상품들이 요즘 꽤 많이 나왔어요. 무슨 뭐 CD를 기초자산으로 한 심지어는 기준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채권형 ETF들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은 기본 수익들을 그 기본 수익이라는 게 사실은 누구지?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나요? 지금 예전에 자기는 현금이 쓰레기라는 표현을 써왔다가 네. 최근에 캐시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거는 단기금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땅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6대 4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올해 시장을 아주 나쁘게 보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자산 투자가
기대 수익률을 너무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경기도 심각한 침체가 아니라고 하면. 네. 근데 대신 상반기에 남아있는 그 이연된 효과들 때문에 지금은 다 좋은 듯 보이고 좋은 듯 해석해왔지만 그걸 소화하고 났을 때, 그걸 소화하고 났을 때 그래서 아까 한번 빠지는 구간에서 그때부터는 저라도 6대 4의 안전대 위험 비중에서 한 2, 3분기쯤, 2분기쯤에는 5대 5 정도로 한번 기회를 노려보고요. 여기서 주식이 한 10% 내외 정도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한 5대 5 정도 보고 하반기가 결국은 사람들이 지금 뭐 에이 다들 상저하고 얘기했잖아요. 아, 한 달 만에 다 틀렸죠. 그래서 근데 상고하저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상고하저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저는 1월 달이 상 1월 달 중심으로 상중 중 아 중하 하고가 될 거라고 봅니다. 나 뒷단의 고점이 1월 달 고점보다 높을 높다. 거라고 봐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네. 박사님 그, 시간이 다 됐습니다. 딱 하나만 네. 빨리 물어볼게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심하게 오지 않는다. 아, 그건 당연하죠. 네. 하, 이게 질문이 이게 할 게 너무 많은데 반도 못했어요. 한국 금리 전망도 해야 되는데 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금리는 뭐 근데 중요하진 않았어 오늘, 사실은. 네, 자산 배분 전략까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네.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